ABTV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밴드 ABTV의 보컬 박근홍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황민입니다. ABTV에서 드럼 치고 있는 강대희입니다. 베이스는 자영조입니다. 사람 간이든 어떤 사람과 음악 간이든 그런 여러 이끌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글쎄요, 매력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렐루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뭐랄까 절망에 빠져서 마지막 희망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되게 격렬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운드도 그 저희가 원래는 굉장히 하던 메탈 이런 스타일의 중중중중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쪽을 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컬인 저의 목소리 때문에 좀 더 하드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도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신경 더 쓰시면은 저도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에 다 들어서 그 중에 뭐 유독 그나마 끌리는 노래라면 이번 트랙에서 시대정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그 참으로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가장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제플린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인생사 희노애락 다 담겨있는 노래라서 좋아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고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타이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으면 뭔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불끈거리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 기타 치는 황림군이나 제가 울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희 두 분께서 울분을 굉장히 충전시켜 주셨어요. 네. 녹음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좀 울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채찍질을 막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울분에 정말 가득 찬 앨범입니다. 울끈물끈하다. 계속 거의 다 똑같은 얘기지만 뭐 일단 들어보셔야지 사람들이 아시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있구나. 원래 들어보시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한 4층 건물에 4층에 있는 어떤 맛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4층을 올라가시는 수고를 조금만 해주시면은 의외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밥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올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8층에는 굉장히 핫한 뜨거운 음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한 4층 정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광욕 제대로 했네. 너무 좋아. 아니, 되게 좋아요. 어제 밤이 추워가지고. 달빛이 많이 받아요.